곤약 꽈리고추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. 먼저 곤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뒤 칼집 내어 꽈배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런 다음 꼬치로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주세요.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주면 간이 잘 배고 더 빨리 익어요. 끓는 물에 곤약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. 냄비에 진간장, 청주, 설탕, 건고추, 반으로 썬 생강,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. 조림장에 곤약, 통마늘, 다시마를 넣어 졸여줍니다. 여기에 꽈리고추를 넣어 3분 정도 졸여주세요. 참기름,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남은 통깨를 뿌리면 곤약 꽈리고추 조림이 완성됩니다.